자, 그리고 이거는 약간 이렇게 뭐 흑역사, 십자수처럼 흑역사도 아니고, 자, 우리 규필이 형님입니다. 사실 아까도 살짝 말했지만 데뷔한 지 24년 차예요. 24년? 아, 24년 차. 그 사진이 있어요? 자, 가볼게요. 자, 자, 우리 그때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어머! 이만큼은 봐도 애긴데 지금? 아저씨 집에 보내주세요. 배고파요. 이 자식들아, 다 됐다. 또 펄프가 눈여분 수지. 너무 심하게 생겼는데 그래. 야, 영화 키드카인데. 야, 잠깐만. 아, 제가 너구나. 네. 나 저거 봤었거든. 저 영화 그 뭐지? 사실 제가 아니라. 연습을 하다가 제가 맡은 역할에 원래 딴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다치셨대요. 급히 그래서 대타로 뽑는다고 해갖고 전 한 연기하고 한 2주 다녔나? 아, 바로 캐스팅이 됐네요. 예. 네. 야, 근데 어떻게 어렸을 때 연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까? 진짜 아기 때 그러고 싶지 않은데. 아니 사실 뭐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나 저희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던 게 저는 한 살 때부터 뚱뚱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하도 막 씨름. 유도 이게 막 이게 덩치에 관련된 것들을 막 하도 권유를 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너무 이제 화가 나고 그래갖고 그 맞지도 않은 바이올린 이런 거 막 가르치고 막 이랬었거든요. 아, 결을 좀 틀어 오히려 틀어나고 좀 노력을 하셨구나. 저도 약간 그런 쪽으로 너무 이제 하기 싫으니까. 아, 네. 너 발레 했으면 진짜 야. 발목 지금. 예. 그럼 혹시 말 나와서 하는데 바이올린도 좀 켤 수 있어요? 아니요. 아예 못해요. 잠깐만, 어떻게 더 먼저 알아요? 아니 다 못해요. 지금까지 말한 거는. 배웠단 거죠, 뭐. 네. 기타도 한 이틀 배우다가 손목 나가는 줄 알고. 수영 정말 잘해요. 근데 손목 나가는 줄 알고. 수영 정말 잘해요. 수영이요? 와, 수영을 너무 잘해요. 수영을 너무 잘해요. 수영을 뭘 잘한다고요? 너무 수영을 잘한다고. 수영을 엄청 잘해. 수영 좋아하죠. 수영 정말 잘해요. 그럼 잘 안다고? 수영 다시 경호 잘 친다로 바꿔. 아, 그러면 아 우리가 야 오해했네. 수영장 경호원이 이수영이었네요. 아, 내가 바보 같지. 아유, 이런 바보 MC 멍청이 정말 김희철 바보 멍청이 이수영이었구나. 정말 아유 바보 천치였네요. 네. 아니 그럼 수영의 매력은 뭐예요? 아이고 잘못 봤네. 수영의 매력은 어떤 게 있어요? 아, 제가 술을 약간 좀 취해서 그래서 녹화를 조금 시켜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제가 반다. 진심으로 나온 말이었어. 감탄했어. 감탄했어. 아, 지금 그래. 잘 그러면은 대답할 뻔했네요. 대답을 하자. 대답할 뻔했네요. 한 사람씩 대답을 하자. 잘한다고 했으면 대답해야지. 수영의 매력이 뭐예요? 수영의 매력은 저 하고 나면 이제 뭐지? 그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자, 자 이거는 뭐 전초전이었어요. 네. 별로. 수영의 매력은? 왜 매력이요? 이쁜 거? 어, 아, 우린 스위밍 얘기한 건데. 지금 이거 얘기한 건데? 아, 그러게. 아, 전혀 모르. 아, 이게 뭔데? 아, 그러게. 아, 전혀 모르. 아, 이게 폼이 이 아, 됐어요. 어디 영화에서도 이름이 그냥 나왔었죠? 응? 수영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 뭐 전화하는 역할인가 해서? 어, 지금 방금 도착했어. 야, 수영 난리도 아니었다. 아니 수영아, 오빠 믿어라. 아니 수영아, 그게 아니라 짜증만 내는 게 아니라 오빠 얘기를 좀 들어봐. 자, 그러면 근데 이렇게 먹으면서 하니까 되게 좋네요. 아, 그죠? 편하죠, 그리고? 좀 지나면 더 편해지실 거예요. 자, 아유. 아이고. 자, 우리 저도 옛날에 안전요원을 조금 했었거든요. 자, 우리 수영을 사랑하는 모임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조금 얄밉네요, 선배님. 많이 얄미워요. 네? 자, 네? 수영을 사랑합시다. 네, 수영을 네. 사랑합시다. 아, 사랑합시다. 수영. 와. 지금 연애한 지가 얼마나 됐지? 아, 연애 중이셨어요? 네. 저 몰랐어요. 믿으신 대답하셨어 또. 와, 새로운 소식 좀 잘한다. 잘하는 사람 나야 나. 한 5년?
한 5년? 와 대단하다. 근데 지금도 뭐 보면은 아직도 달달해. 뭐 아니 뭐 보이기에는 뭐, 네. 뭐 아직 뭐 긴 시간은 아니니까. 5년이면은 아니 그냥 뭐 긴 시간은 아니니까요. 그 사랑이 아직도 느껴진다는 거죠. 네. 뭐 지금 예쁘게 잘 만나고 있고 그게 뭐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뭐 근데 지금은 좀 괜찮을 거야. 예전에는 이게 소녀시대잖아.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기가 진짜 조심스럽고 눈치 보이고 어? 그런 게 처음엔 굉장히 좀 심했지. 근데 사실 되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되게 저는 되게 되게 좀 미안해요 그분한테. 왜냐면은 세네 시간 작품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죠. 결국에는 10초 얘기했던 그게 수영 씨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그게 되게 점점 그게 되게 조심스러워지는 그치.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래도 그냥 괜히 또 이렇게 한 마디 나오면 또 그런 그치. 것들이 있다 나올 수밖에 없. 하지 않게 해서 그래서 또 어젯밤에 전화 통화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그냥 뭐 그렇게 지냈짱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랬더니 아니 뭐 이제 맛있겠어 자랑을 이쁘게 나 입고 나갔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관계들이 그래서 저는 좀 미안하면서도 좀 괜히 좀 그냥 제가 좀 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네, 네,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기 나간다고 하니까 네 오늘 얘기했어요. 모레 깔끔하게 하고 나가라고. 깔끔하게 하고 나가라고. 아, 진짜 깔끔하게 하고 수영이가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스타일리시해. 완전 스타일리시. 그치? 그래가지고 좀 여러 가지 체크 같은 거 많이 해줄 것 같아. 벨트도 차고 나가라고 하고 모자 쓰지 말고 엄마도 미장원도 엄마. 가고 시계도 차고 나가고 그래 네. 옛날보다 조금 뭔가 딱 더 깔끔해진 그 느낌이 있어. 그렇지? 회사 내에서 당연히 연애할 수 있어. 만날 수도 있고 남자친구 생길 수도 있고 여자친구 생길 수도 있어. 그러면은 정경호 씨랑 그 친구처럼 이 둘처럼 진짜 예쁘고 그리고 서로서로 존중해주는 게 느껴지면은 그러면은 그래 만날 거면 저렇게 만나라 이런 얘기를 아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제일 궁금한 게 처음에 어떻게 아는 분한테 소개받아서 만났어요. 네. 먼저 막 소개시켜달라고 한 게 아니고요? 막 특별하게 막 소개시켜달라고 한 건 아니고 완전 자연스럽게 어떤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아 자연스럽게는 아니고요. 조금은 이제 다 노리고 다 들어가고 그것도 그냥 얘 이러면 되는데 멋있다. 자연스럽게는 아니고요. 솔직하다. 다 만남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청자 여러분 그 지인 저 아니에요? 저 아닙니다. 하도 중간 마담이랑 기사가 많이 나서 저 진짜 아예 몰라요.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아예 몰라요? 아예 모릅니다. 저 다 몰라요. 네. 자, 계속 하시죠. 규피디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친하냐 사이즈가 나오는 거거든. 기사로 한 건지 아니면 바로 직전에 한 건지. 아, 저요? 저는 그 전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만날 때였나 둘이 이렇게 썸 탈 때였나 둘이 이렇게 술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저 오신 거예요, 그 자리에. 둘이 있는데? 둘이 있는데. 아, 저는 많이 놀랬죠. 많이 놀랬겠다. 아, 많이 놀랬죠. 경호가 불렀나? 네, 경호가 이제 불렀는데 이제 저는 많이 놀래갖고 그날 이제 술을 좀 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너무 이제 팬이고 막 그래갖고 악수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계속 좋아한다고. 계속 팬이라고. 그거 완전 네, 한 50번 완전... 정도 한 거예요. 악수를. 50번? 네, 계속 좋다고 한 거예요. 눈치가? 그래서 다음 날 욕을 엄청 먹었어. 그리고 그 둘이 만날 때 저를 안 불러요. 그래갖고 초반에는 아니고 네. 악수를 50번 하는데 왜냐면 저희 둘이 소연씨들 진짜 좋아했어요. 네. 네, 진짜 좋아했어요. 그 제가 좋다 한 거예요. 만나기 전부터 소연씨들 진짜 좋아했어가지고 같이 막 콘서트 같이 가곤 했는데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아마 그러면은 왜 불렀어 그때? 자랑하고 싶어서? 아 그건 아니고요. 웃기겠다. 야 형 봐봐 와 대단하지 않아? 형 봐봐 와 대단하지 않아? 아이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많이 놀랬거든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가장 또 좋아하고 친하고 네. 사랑하는 형이니까. 근데 되게 그 친구가 되게 어른스러워요. 네, 되게 어른스러워갖고 되게 윽박지를 때 많거든요, 경호가 저한테. 네, 그럴 때마다 그분이 경호 맨날 혼내주고. 그럼 너무 좋지 않아요? 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더 뭔가 좋고 예쁘고 귀엽더라고요. 네, 전 진짜 둘이 오래오래 또 진짜 행복하게 만났으면 좋겠어요.